안녕하세요. 더금융 서비스 대표이자 유튜버인 안태수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작은 대리점에서 일하다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 팀장, 지사장, 그리고 본부장으로 승격을 하였습니다. 전국을 돌며 좋은 성과를 냈고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는 노하우를 전국에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2022년도 하반기 때 본사와 마찰이 생기고 영상을 모두 비공개하지 않으면 저를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퇴사해야 하는지 비공개하고 본사가 하라는 대로 조용하게 살아야 하는지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 고객이나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저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포기하고 이직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현재 국내 대형 GA 대리점은요, 회사가 있기에 설계사가 있고 회사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니 설계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없으면 과연 본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설계사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과연 본사가 급여는 누가 주고 과연 롱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족같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설계사, 본사가 따로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금융 서비스의 출발점은 영업 조직이 주의되는 회사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업 조직이 주의되는 최초의 GA, 우리는 더금융 서비스입니다.